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가을 헤어에 어울리게 머리 묶기 해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밑에 있는 머리, 오른쪽에 있는 머리 왼쪽으로 가져가 주시는데 이때 느슨하게, 살짝 느슨하게 가져가 주셔서 공간 만들 수 있게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머리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서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방법으로 두상 만들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머리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서 두상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반으로 나눠서 묶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는 쉽게 뺄 수 있을 거예요. 두피 가까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두피 안쪽에 있는 머리까지 잡아 빼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뒷거울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머리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중간 머리 찍으셔서 확인하면서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밑에 머리 머리 반 나눠서 왼쪽 머리부터 그대로 반 접어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때 완전히 빠지지 않게 반 접어준 밑에 머리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머리끈 또 잡아당기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 딸려오지 않도록 머리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머리 공간 만들어서, 머리끈 공간 만들어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머리 길다면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머리 벌려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 머리 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는 머리 왁스 소량 발라준 상태라서 머리 이렇게 결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왁스 소량 바르면 머리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결되는 영상은 좀 천천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너무 빠르다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천천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영상 건너뛰고 두 번째 영상 보시면 돼요. 머리 반 나눠서 공간 사이 손가락 넣어서, 손가락 넣으려면 이렇게 머리를 느슨하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넘기는 머리를 공간 만들어서 공간 사이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완전히 빼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서 밑으로 내려서 머리끈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니테일 헤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포니테일 헤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두상만 뽕긋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예쁘겠죠. 물론 머리끈은 조금 예쁜 걸로 묶어 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니테일 헤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머리 긴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조금씩 빼주실 때는 두피 가까이 약간 빗질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두피 안쪽에 있는 머리까지 잡아서 조금씩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연습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볼륨은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좀 자연스럽게 볼륨 너무 과하지 않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주셔도 되고, 좀 볼륨 빵빵한 느낌 좋아하시면 조금 더 과감하게 빼주신 다음에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쓱쓱 빗질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느 부분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빗질해주셔야지 모양 정리되면서 좀 깔끔한 볼륨 만드실 수 있어요. 머리끈 잡아 들어 올리실 때는 머리 흔들리지 않게 누른 상태에서 머리끈 잡아 들어 올려서 머리끈 사이에 손가락 넣은 다음에 머리 반 접어주실 때 이때 크기, 원하는 크기 만들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머리 길다면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머리 그대로 완전히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 빼주실 때 머리 완전히 빠지지 않게 빼준 부분 말고 모양 반 접은 부분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밑에 남은 머리도 머리끈 사이에서 넣어주실 때, 머리끈 잡아 올리실 때 머리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누른 상태로,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로, 머리 흔들리지 않게 누른 상태로 머리끈만 잡아 올려주시면 돼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머리끈 사이에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때 빼주신 다음에 머리 남은 머리 또 있다면, 길이가 길다면 또 반복해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모양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예쁘게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 벌려준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됐고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